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요리사 자차제입니다. 저는 요리사이지만 메뉴판 제작이나 블로그 업로드를 위해서 사진을 찍을 일이 종종 생기는데요. 촬영할 때는 잘 모르지만 확대해보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초점이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테더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테더링 촬영이란 사진을 찍으면 바로 컴퓨터 화면에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실시간으로 촬영된 결과물을 볼 수 있어서 초보자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서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저가로 쇼핑몰 사진이나 음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스템을 영상으로 남겨볼까 합니다. 테더링 촬영을 하려면 연결할 수 있는 연장선이 필요합니다. 일반 케이블의 경우 길이가 길어질수록 전파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증폭하는 케이블이 필요한데요. 저는 리피터라는 연장선을 구입했습니다. 테더링 전용 케이블이 뭐 팔고는 있지만 가격이 5만원 정도 이상이고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리피터를 구입했습니다. 리피터 같은 경우 USB 3.0을 지원하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가격도 만원 정도로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저는 소니 카메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무료 프로그래밍 소니 이미지 엣지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카메라와 컴퓨터를 연결할 때 핀 케이블이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케이블 프로텍터를 연결해서 사용했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찍어 가지고 윈도우 브릿지에서 한번 수정을 한 후에 출력하는 워크플로우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뭐 JPG로 찍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은 찍을 때 많이 찍어 보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면 보정에 크게 뭐 안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굳이 삼각대를 이용 안 하셔도 됩니다. 삼각대를 이용하지 않고 밑에서 찍거나 위에서 찍거나 자기만의 창의적인 샷을 찍으면 그때그때 뭐 컴퓨터로 확인하면 되니까 그렇게 찍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테더링 촬영을 하는 법을 영상으로 남겨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